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28일 홈 개막전을 갖고 2015 시즌을 성공리에 시작했습니다. 이날 기아 타이거즈는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 함께하는 축제장을 만들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날 선수들과 가수 강남의 사인회를 비롯해 개막 오프닝 영상물 상영, 강남, 치타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을 준비해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한 남자 강남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 이어 현대자동차 그룹 오케스트라 HPO의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HPO는 이날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의 용맹한 기계와 비장한 각오를 담은 테마곡 To the Victory, 경기 개시 음악, 전쟁의 서막을 연주해 개막전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015년 새롭게 기지개를 켠다고 해서 저희 HPO가 함께 응원하고 축하하러 이렇게 공연하러 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또한 번의 드라마를 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 시즌 그라운드 뮤지컬에 이어 이번 오케스트라 공연을 마련하며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야구 경기장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 명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한편 기아차는 이번 개막전에 K5 동호회 등 고객들을 초청해 함께 응원전을 펼치는 등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할 예정인 K5 후속 모델 JF의 사전 붐업에도 나섰습니다. 이곳 기아 챔피언스 필드 2015년 기아 타이거스의 개막전에 K5 매니아 동호회를 초청해 주신 기아 자동차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JF 성공을 기대하며 JF 화이팅! 기아 자동차 화이팅! 이번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홈 개막전에서 기아 타이거즈는 LG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둬 기분 좋은 출발과 함께 2015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